맵을 모르니까. 중간에? 뭐 어디 포인트를 막 2002년 이런 거 있잖아요. 네. 그래서. 근데 그 뭐야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그 사비 할 때 있잖아요. 사비 할 때는 사비 할 때의 부분에 대해서 할 때는 그러니까 뒤에서 봤을 때는 모르겠는데 앞에서 할 때 그 표정 자체가 있잖아요. 이 음악 너무 신경 쓰지만 그냥 악 지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아 그렇게? 아.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, 거. 근데 그거를 꼭 이렇게 박자를 타면서 하실 필요 없이 그 부분에서는 보라동의 정의 제약하면 보라동의 정의에서 표정에 신경을 더 써주시면 됩니다. 왜냐면 음악 자체 컨셉을 그렇게 잡았어요. 그래서 악 쓰는 걸로 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나머지 부분들을 뒤에서 봤을 때는 상관없는데 아까 여기 처음 했을 때는 조금 더 많이 움직이시면 많이 움직이시면 근데 너무 많이 안 움직이시면 근데 왜냐면 실제로 공연해도요 혼자서 식을 하는 경우에는 랩을 할 때 그렇게 많이 안 움직여요. 끝까지는 안 가는데 일단 한 3번 아 그러니까 그 정도야 내 생각 한 이 정도쯤이나 저쪽도 이 정도 아닌지 너무 많이 가는데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아요. 네 오히려 동작보다는 표정 관리해서 앞으로 감독님 나올 때 아무래도 자연스럽지가 않거든요. 아 근데 뒤 계속 거슬려 지금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저기서 길이 아예 만들어져 있으면 그럼 오히려 이쪽이나 좀 그런 거? 아니면 이쪽이 어차피 남아요. 이쪽이 막 뒤에 계단을 만들어서 네. 이 뒤에 서 있다가 지진 나온 계단 밟고 올라가가지고 이리로 나와. 손에 사인을 봐.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계단 없어도 돼요.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계단 없어도 돼요. 뒤에 봐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아닐 것 같고 왜냐면 여기에다 암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우 씨 여기서 노래하고 정우 씨 튀어나가지 확 들어올 거예요. 그러니까 아무 상관 없어요. 티나요? 티나요? 근데 이게 손으로 가리니까 그냥 아예 무시하고 가면 돼 그냥 내 느낌대로 여자애가 물어보는 거예요 막 그 뭐 힙합 와 너무 잘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야 어 진짜요? 여기 돼 티나? 이거 찍었는데 봐봐 시작 올라가지 보기 싫다 별로 근데 여기 그건 잘 맞아요 이제 코러스 나오고 어 그거는 잘할 수 있어 그거 좀 멋있어 이거 네대로 돌리면 50층이나 찍으면 10번 찍으면 돼 이렇게 아니지 한 8번 찍고 나머지는 지금 관객석까지 난 알아 이건 다 외워 누군가를 가르쳐 다 버려야 강동민도 그러잖아 이거 아까 그거 어디였지? 좀 들어봐 어디였냐? 이 랩 아는 사람 한 명 있어 여기 지금 여기 한 명 있어 딱 한 명 난 10% 알고 Wake up Korea this time for this Wake up Korea Wake up Korea this time for this beat 내 나라 내 결에 다시 다짐을지 Yeah I said it's time so go get on your feet 한민족이 나라 고기한다고 했어 이걸 못해 내가 Wake up Korea it's time for this beat 내 나라 내 결에 다시 다짐을지 Yeah I said it's time 두 눈을 더 해가 저
이 음악 좀 크게 틀어주면 안 돼요? 그 여기 듣는 게 아, 지금 좀 맞추느라고 네, 네. 맞추느라고 녹화 네. 네. 실제 촬영할 때 좀 볼륨 올릴게요. 살 빼야지 운동해서. 내가 요 가사 때 요 액션을 해야지 했는데 가사가 지나간 거예요. 뒤늦게 하고 있어. 근데 입 싱크로율은 맞아요. 노래하고 뭔가 되게 뻥긋뻥긋 하는데 맞는 거 같아요. 이거? 계속 몸이 됐어. 아 힘드네요 진짜. 그러고 보니까 여기 서울대 난 몰랐었어. 내가 그만큼 정신없이 살아왔던 거야. 조금 더 다시 한번 나올 거거든요? 네. 여기서부터 한번 들어볼게요. 어색하지 않아? 괜찮아 이거 모니터. 난 역시 난 실전에 가기. 이러다 이제 클로즈업 들어오면 이제. 천만 콤보 아까 나왔나? 이제 찾았어. 빠라라 빠라바. 기억했잖아요. 이거. 가사는 몰라도 한 번 더 가도 돼. 근데 액션 연습하신 거예요? 아니 오늘 아침에 보고 그냥 대충. 가사는 몰라도 요 타이밍에 나오겠다 싶은 게 가사가 뭐냐면 줄을 꺼내겠어. 펜 줘봐봐. 앞에 스피커, 앞에 확성기는 어차피 제끼고. 조심하세요. 해가 뜨면 눈을 떠, 해가 져도 우린 더 더울은 중간다. 민주 항생, 마이 브라더랑 어 마더. 그리고 2002년 무슨 말이야? 그러지는 이게 뜨는 소리야. 필을 요동 친 네 가슴이 그지? 영혼을 아예 몰라서 그냥 이렇게 했어. 가만 들어보고 이렇게 했어. 재미도 있었던 거야? 귀여워, 어떡하지? 라이브 하는 척 가까워서 세이 하고 치꺼 이러면 안 보이지? 옆에서 보이지? 옆에서 보이지? 옆에서 좀 보여. 이렇게 해야지. 오케이, 오케이. 이쪽 보이지? 이렇게 이쪽 보이지?
마이크 넘기니까 되게 민망하죠. 아무도 몰라. 아무도 몰라, 진짜. 자, 리허설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나 자켓. 의상 자켓. 자켓 주세요. 그댄 운명인 거죠. 그댄 음악인 거죠. 저 쏟아지는 밤하늘. ジョンフンが伝える愛のメッセージ。ジョンフン初のプライベートDVD&フォトブック。お求めはフリーダイヤル 0120-737-533。 Loving with ジョンフン。 カレンダー、トレーディングカード、 ステッカーなどのグッズセット。ポニーキャニオンショッピングクラブから限定販売。豪華ボックス入り。ジョンフンからのシーズンズグリーティングス。お求めはフリーダイヤル 0120-737-533。 ポニーキャニオンショッピングクラブまで。このキム